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유들,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두 여인, 사라와 하갈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창세기 16장에 하갈과 사라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앞장에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 17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이 막 서로 갈등하는 이야기가 그냥 불쑥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율법에 능통했던 바울이 갈라디아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두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율법에도 능통했고 복음에도 능통한 바울은 바로 하갈과 사라 이야기가 두 비유고 이것이 두 언약, 신약과 구약을 설명하는 하나의 비유다라고 설명합니다. 하갈은 구약을 상징합니다. 하갈은 젊은 육체를 믿고 아브라함의 씨를 얻어서 육체의 힘으로 아이를 낳았고 잉태하지 못한 사라를 막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러다 나중에는 아브라함에게 쫓겨나는 율법, 구약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사라는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 육체로는 소망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 딱 붙들고서 90에 기적같이 이삭을 생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냅니다. 이것이 신약이다. 성경은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을 설명해 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갈은 여종으로 사라는 자유한 자로 설명해 나갑니다. 하갈이 상징하는 구약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쫓겨나가는, 그래서 구약을, 즉 율법을 믿고 율법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중에 바벨론으로 쫓겨갔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의 한계점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구약이다라고 설명하고, 그래서 온 신약은 마치 자유한 자 사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자유를 누릴 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는 게 신약, 복음, 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27절에 이 두 비유를 비교해 가면서 이사야 54장 1절을 소개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른 자여 즐거워하라,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면서 오히려 잉태하지 못한 자여 기뻐하라, 남편 없는 자가 더 많은 아이를 낳는다라는 귀한 말씀을 나눴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잉태할 수 없는 잉태하지 못하는 사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즉 복음의 신약 새 언약을 붙들었을 때 오히려 사라에게서 이삭이라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나오고 약속의 자녀들이 나온 것처럼 신약에서는 야, 너희들이 잉태치 못하고 능력이 없고 약하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오히려 복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라처럼 약속의 자녀, 약속의 은혜, 약속의 기적이 너희들의 삶에 나타나고, 하갈처럼 육신을 자랑하고 육신을 붙들고 육신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의 끝은 종일 수밖에 없고 너희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약에는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라. 사라처럼 내 약함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붙들 때 오히려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가 탄생했듯이 내가 연약하지만 나와 같이 계신 그 예수의 복음을 딱 붙들고 약속을 의지할 때 나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갈의 구약을 붙들 것인지 사라가 보여주는 신약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지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음, 새 언약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라와 하갈 비유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육체를 의지했던 하갈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잉태했던 사라와 같이 신약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의도된 다른 이야기들이 또 있는지 또 예시를 통해서 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는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가 맺은 언약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기브온 족속이라는 그 가나안 족속이 이제 꾀를 내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바짓가랑이를 두고 계속 늘어집니다. 다섯 번이나 언약을 맺자. 그리고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빵에다가 일부러 곰팡이 피워놓고 불쌍한 척하면서 언약을 구걸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맺어줍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 기브온 족속을 다섯 족속이 쳐들어와요. 배신했다고. 그때 기브온 족속이 언약을 의지해서 여호수아 군대에게 SOS를 칩니다. 언약이란 말이 묶인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족속의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됐고 하나님의 전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밤새 그 전쟁터로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기브온 족속은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쳐들어가서 전쟁하고 하나님이 동원되셔서 여호수아가 승기를 잡은데 해가 지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이 태양과 달아 머물러라 하는 명령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태양과 달도 멈춰버리시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언약 하나 잘 맺어가지고 다섯 족속을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 성경에 보면 전무후무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따라다니면서 바짓가랑이 붙들고 언약 맺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와 맺은 언약은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셔갖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랑 맺어버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재미있는 언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새 언약이 얼마나 풍성하고 강력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